나선 얼치. 아이고, 만나자마자 개인기를 선보이는데요. 엄마 손 얼치. 엄마 집사님하고 함께하는 게 녀석은 정말 좋은가 봅니다. 그렇다고 인터뷰 중인 집사의 모습이 신기한지 유심히 지켜보는 장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지금 머리 무는 거 보셨어요? 아! 고부의 역사상 인터뷰 중 난입한 양이는 처음 봅니다. 어, 진짜 손이 없다옹. 손 생기면 다시 오겠다옹. 아이고야, 상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리도 물리셨네요, 이를 어째. 언제는 막 계속 피를 내고 있고 하니까 어제 혹시 남편이랑 싸우고 뭐 집 나왔냐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이것도 물고 싶다옹. 녀석이 한눈판 틈을 타 식사할 준비를 끝마친 집사. 녀석도 설마 했는데 다행히 집사의 맘마가 궁금했던 모양. 너 근데 시동을 왜 걸어? 어머. 집요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일로 와. 너도 밥 먹어. 계속되는 입질에 집사 묘수를 냈는데요. 여기서 밥 먹고 있어. 장군이 밥도 먹이고 집사도 편히 밥 좀 먹자. 녀석을 작은 방에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장군아, 누가 뒤에서 쫓아오니? 엄마 집사 드디어 평화로운 한 끼를 누릴 수 있나 했는데. 밥 다 먹었다옹. 문 열어라옹. 사실 장군이는 문을 닫아놓으면 열어줄 때까지 운다고. 집사 결국 밥 먹기를 중단합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난리통에 혼자 있을 때는 늘 대충 때운다고 하네요. 장군이를 저기 가두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아서 빨리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집사님은 장군일 뿐이네요. 그럼요. 아그나, 아그나 오고 싶었어. 장군아, 이제 나가자. 어. 그런데 엄마 손 또 왜 무는 거야? 삐졌어. 엄마에게 눈길도 안 주네요. 네가 물어놓고 왜 네가 삐지니? 잘못은 장군이가 했어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잘못한 걸로 바뀌는 거죠? 가뒀다고? 삐져가지고? 토라진 장군이를 달리기 위해 최애 장난감을 꺼내는데요. 장군이도 마음이 동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좋아하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놀이 시간. 그런데 빠졌다. 어째 시작하자마자 불안불안한데요. 뛰어다니기 바쁜 집사와 신이 난 장군이. 그런데 대체 이거 언제 끝나요? 장군아, 이제 그만 놀까? 결국 먼저 뱃기를 든 엄마 집사. 장군아. 장군아, 또 뭐? 아, 그거 하지 마. 아우, 장군이 너 아직도 안 지쳤니? 여보, 이리 와. 난 아직 쌩쌩하다옹. 집사님이 먼저 지치신 것 같은데. 아, 체력이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한번 놀아줄 때 되면은 제가 기진맥진해요. 장난감도 부러졌어. 종일 놀아줘도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의 장군이가 좀 버겁기까지 하답니다. 간신히 장군이에게 벗어난 엄마 집사 몰래 안방으로 들어와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데요. 장군아, 이제 그만 놀자. 집사님도 좀 쉬어야지.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뭔 기운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진격의 장군이 사전에는 쉬는 시간, 낮잠 이런 건 없는 듯. 오직 엄마 물기만 있는 듯. 문을 닫아놓으면 장군이가 울고, 문을 열어놓으면 녀석이 물고, 집사도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피 침대에 누워 있으려면 지금 아야 침대
침대에 누워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돼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침대 위에서도 계속되는 장군이 공격에 집사도 나름의 방어 전략을 진화시켜 왔다는데요. 바로 머리까지 가리는 애벌레 침낭 전법. 그런데 보다 물다. 아우 장군아. 안돼. 집사 목덜미 무는 건 네가 처음이야. 녀석의 알 수 없는 공격에 결국 피까지 보고 만 엄마 집사. 그런데 피를 보고서도 장군이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아! 안돼 그만. 아! 오, 얘 진짜 아파요. 아, 그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장군이를 피해 결국 잠깐 외출을 선택한 집사.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는지. 장군이 녀석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외로워하나 싶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기 바쁘네요. 장군아, 너 사고 친 거야. 큰일 났어. 너 그러다 혼난다. 잠시 후 안방 침대에 자리를 잡은 장군이 오, 너도 쉬긴 쉬는구나 했는데 아이, 전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공격하니? 드디어 엄마 집사가 온 모양. 아빠 나왔어. 엄마 집사를 맞이한 건 장군이만이 아니죠. 뒤늦게 인형을 발견한 엄마 집사. 장군, 저게 뭐야? 아, 나는 심심해서 올라갔다 내려온 것뿐이다.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에 왔고요. 첫날부터 그냥 물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날이 저물고 드디어 퇴근한 아빠 집사. 아유, 오늘 사고 안 치고 잘 있었어? 녀석의 성격을 알기에 먼저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여기랑 여기 다 물렸어. 지금 약 발랐어? 아니, 안 발랐어. 장군이 녀석의 공격성에 흉이라도 질까 늘 걱정이랍니다. 늘상 있는 일이어가지고. 약도 다 발랐으니. 누나. 장군이 이제 제대로 혼난다 너. 엄마 물 거야 안 물 거야? 응? 물 거야 안 물 거야? 하지 마. 알겠지? 아빠한테 야단 맞고 소파에 누워있는 장군이. 어라? 그런데 녀석 웬일로 얌전한데요? 엄마 집사 손이 옆에 있는데도 장난감만 바라봅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 아까처럼 달려들고 물고 이러는 게 있는 거고. 이걸 집사 차별이라고 원망해야 되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을 안 하는 게 우선은 안전하니까 와이프가 든든해? 잠시 후 밤이 찾아오고 이제 자려나 싶었는데 아빠가 잠이 든 것을 귀신같이 알아챈 장군이 녀석. 엄마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시도 때도 없는 공격에 결국 엄마 집사에게 강제 퇴장당한 녀석. 밤에는 괴롭히지 마라 장군아. 잘자. 장군이 잘자. 그런데 장군이 녀석 영 심심한 모양인지 문 앞에서 기다리더니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포기하고 거실 한 구석에서 드디어 잠들었네요.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장군이다. 진짜 안녕.
낯선 이들의 등장에 여서 호기심이 생겼는지 곧바로 손님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살가운 장군이의 모습에 간식까지 대령하는 손님들. 어구 잘 먹고. 꼬마 손님도 장군이에게 푹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그때. 대뜸 아이를 물어버린 녀석. 장난감으로 장군이의 관심을 돌려보지만 다른 손님까지 공격하네요. 녀석 왜 그러는 걸까요? 귀여운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 때는 좀 놀라고 막 그렇긴 하죠. 조카들이 오거나 친구가 오거나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달려드는 행동이 아빠 집사를 제외하고는 엄마 집사 그리고 집에 찾아온 손님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 달려드는 거. 그것만 고쳐져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것 자체도 행복할 것 같고요. 공격할 때는 한 마리의 호랑이 같은 장군이 과연 녀석의 나쁜 입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늘의 해결사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경철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장군이와 인사를 나누는 미아홍철. 오, 안기는 것도 잘하네요. 네, 좀 저희가 좀 자주 안아주는 편이기는 해서. 혹시 이렇게 안아주거나 할 때도 물거나 이런 게 바로 있나요? 2, 3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물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물기 시작한다. 갑자기? 네, 갑자기 돌변해서. 장군이가 공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녀석의 일상을 살펴봐야겠죠? 하다하다 인터뷰 도중 달려드는 고양이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게다가요, 집요하게 엄마를 공격하던 것과 달리 아빠는 잘 물지도 않고 설령 문다 하더라도 했다. 금세 놓아버렸는데요. 남자 보호자분의 분은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반응도 되게 묻어나고 좀 밋밋하죠. 안 돼. 하지 마. 뭐야? 재미없어. 엄마는 안 돼! 아! 맞아요. 뭔가 되게 리액션도 되게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안 돼. 확연히 다르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이 놀이 대상 중에 더 훨씬 재밌게 놀 수 있는 엄마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유독 엄마를 공격하는 이유가 리액션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데 선생님, 엄마 집사가 숨었는데도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게 추가 자극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불 이렇게, 이렇게 숨는 게. 일반적인 사냥놀이로 흥미가 좀 떨어지면 장난감 같은 걸 사실 숨겨서 해줘요. 숨겨서 애들이 호기심이 더 커지게 오히려 추가 자극이 되는 거라서 이불 속에 숨는 행동이 오히려 장군이에겐 더 놀자는 신호로 보인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걸 써서 이거를 해봤자 얘는 더 뭔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재밌어진 거잖아요. 사냥놀이 하자는 거냐? 어흥! 하하, 난 진짜 사냥 잘한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하, 녀석 결국 사고를 치네요. 장군이 봐봐, 괜찮나 봐봐. 정말 제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솔루션을 가면서 장군이처럼 뭔가 촬영하는 이 모든 순간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거 누르면 안 되는데. 그래. 어이구. 솔루션까지 방해하곤 또 제갈 길 가버리는 장군이. 아우, 가만 앉아있지 말고 나랑 놀자오. 뭐 제 지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한테도 일단 무조건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그냥 똑같이 놀이 형식인 건지. 장군이는 항상 강한
용수철이에요. 강한 용수철이어서 항상 이렇게 팽팽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만 있으면 팡 튀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서니까 그냥 냄새만 맡고 이 사람 괜찮나? 이 사람 나 장난쳐도 되나? 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때 물잖아요. 그래서 5분 후 타이머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괜찮구나. 반응이 훨씬 더 재밌구나. 아 이 사람은 놀아도 된다다. 놀아도 별 문제 안 생기겠다. 평소에 이렇게 계속 눌려있는 영수처를 느슨하게 계속 이거를 느슨하게 해주지를 못하면 항상 이제 사냥하는 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아줬거든요. 그런데도 장군이는 지치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부의 역사상 장군이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고양이는 없었어요. 역대 최고라고요? 그 말은 장군이는 정말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어요. 단순히 무는 건 안 돼. 이 교육만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집에 있는 기물을 이제 파손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풀긴 풀어야 돼. 이 역대급 최고 에너지 네, 체육 특기생인 장군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루 24시간 계속 소모시켜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지금의 무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육특기생 장군이가 기운이 빠지도록 놀아줘라. 대신 집사는 힘들지 않게 놀아주는 게 포인트. 집중하고 있을 때는 멈춰있고 약간의 움직임만 보여줘도 괜찮아요. 집중을 못하고 흐트러지려고 할 때만 살짝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호자분도 에너지를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어. 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뭔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바닥보다는 수직 공간 같이 활용해서 놀아주는 게 네. 우리가 움직이는 것 대비로 고양이가 두 배, 세 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 놀아줬나 봐. 힘만 썼나 봐. 너무 힘들었지. 장군이 놀다 말고 어디 가? 이제는 좀 지쳤어요. 오, 장군이 너도 지칠 줄 아는구나. 두 번째, 에너지 발산을 위해 편한 식사는 이제 그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밥그릇 한 군데에서 그냥 수북히 있는 거를 편안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여러 군데를 탐험하고 그러면서 탐험하고 나서도 사냥하듯이 머리를 써야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병뚜껑, 종이컵을 일단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에다가 조금 이제 재미 요소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병뚜껑 하나로도 교육이 될까 싶지만 벌써 관심을 가지는 장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냄새 맡고 발로 이렇게 치고 해서 놀면서도 먹는 걸 할 수 있게. 오, 장군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입구 쪽을 이렇게 살짝 접어서 꺼내기 조금 힘들게 이 정도의 사료를 그냥 넣어서 여러 가지 공간에다 두고 나가면 툭툭 치고 다니면서 여기서 떨어지는 사료를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장군이 녀석 이번엔 좀 헤매는데요. 어려워하는 고양이를 위해서는 입구 양옆을 잘라 난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장군이도 무리 없이 가능하겠죠? 그냥 이건 난이도 되게 쉬운 거예요. 보이고 그냥 종이컵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난이도는 점점 높여줄 수 있어요. 곳곳에 배치하면 효과는 배로 올라간답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넘치는 장군이를 24시간 놀게 하라.
장군이가 가지고 놀아도 되고 대신에 전선을 물어뜯지 않아도 되는 좀 혼자서 놀 수 있는 끈을 장치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꺼내는 미영철, 이건 뭔가요? 고양이들 스크래치할 수 있도록 이제 3줄 형태로 나온 두께감 있는 걸 이제 좀 구입을 하신 다음에요. 이런 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서 이런 거를 수직 공간 이런 위치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좀 매달아 주시면 좀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치고 놀고 가지고 놀 수 있도록. 3줄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관심을 보이는 장군이. 벌써 난리가 났구나 너. 끝만 보면은. 녀석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장군아, 아직 솔루션 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이런 곳에다가 적당한 높이에 묶어주기만 하면 완성. 자기가 치고 놀고 물고 뜯고 해도 상관없게. 준비하시고 써오세요. 장군이 녀석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무화지경에 빠진 연석. 씹고 뜯고 맛보며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방법이네요. 주의하실 점은 애들이 물어뜯다가 끊어져서 먹어버릴 정도로 얇은 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 어디든 묶어주면 그곳이 바로 장군이만을 위한 체육관. 장군아, 마음에 들지? 지금 진행을 했던 것대로만 따라서 제공을 해주시면 조만간에 장군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은 훨씬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션 후 넘치는 체력으로 혼자서도 잘 놀고 먹을 때도 놀이를 하며 지낸다는 장군이. 엄마를 공격하던 버릇이 조금씩 고쳐지는 중이랍니다.